대굴대굴 구르기 활동을 통해 매트에서 구르는 방법을 알 수 있으며 몸을 편 상태로 옆구르기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옆구르기. 팔과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옆으로 구릅니다. 옆구르기 게임하기. 친구와 함께 손잡고 옆구르기. 양손을 뻗어 친구와 맞잡은 후 옆구르기를 합니다. 이때 손을 놓치지 않고 구르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적장애, 자폐증, 발달장애 학생은 매트 위에 에어캡을 깔아놓거나 몸에 에어캡을 둘러서 옆구르기를 하면 에어캡이 터지도록 합니다. 옆구르기 볼링. 매트 끝에 볼링핀이나 삼각콘 6개를 설치합니다. 출발 신호에 맞춰 옆구르기를 하면서 더 많은 볼링핀을 쓰러뜨리는 팀이 이깁니다. 뇌성마비 학생은 자신이 편한 자세로 구르기를 하도록 하여 볼링 활동을 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은 휠체어를 밀고 가서 볼링핀을 쓰러뜨리도록 합니다. 옆구르기를 하지 못하는 지적장애, 자폐증, 발달장애 학생은 반바퀴만 옆으로 구르면 볼링핀이 쓰러지도록 거리를 가깝게 하여 활동을 합니다.